안녕하세요, 리치콕입니다. 부드러운 바람 끝에서 여름 향기가 묻어오기 시작하는 계절인데요. 이럴 땐 상큼한 맛이 그리워지죠. 오늘은 토마토 샤브 샐러드 만들어 볼 건데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는 메인 요리해도 좋은 샐러드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드레싱 만들어 둘게요. 설탕, 식초, 간장, 올리브유, 그리고 통깨, 레시피 분량대로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늘 두세 쪽편 썰어서 넣으셔도 좋아요. 자, 모든 드레싱이 그렇지만 미리 만들어서 숙성해두면 맛이 더 좋아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요. 양파 썰어줄게요. 양파는 아주 얇게 채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어서 찬물에 좀 담궈 둘 건데요. 요즘 나온 햇양파는 맛이 더 좋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이죠? 토마토도 썰어 볼게요. 토마토는 모양을 살려서 도톰하게 한 0.3cm 정도 두께로 썰어 주세요. 토마토처럼 무른 재료를 썰 때에는 저처럼 슬라이스 나이프를 쓰시면 좋은데요. 빵칼 같은 거 쓰시면 되고요. 누르지 말고 톱질하듯이 자르시면 잘 썰어져요. 자, 이제 꽈리고추도 손질할게요. 반 갈라서 이렇게 씨를 제거해주면 되는데요. 꽈리고추는 같이 얇아서 풋고추보다 훨씬 부드럽잖아요. 곱게 채 썰어주면 꽈리고추의 신선한 맛을 정말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샐러드 채소들은 다 준비됐고요. 소고기 볶아볼게요. 자, 인덕션 10단에서 2분 정도 예열한 팬에 한입 크기로 썰어둔 고기를 넣어주시고요. 팬에서 볶아주세요. 소고기는 샤브용이나 불고기감 같은 얇은 고기고요. 키친타올에 말아서 핏물 빼두었다가 쓰세요. 팬에 고기가 달라붙으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뚜껑 덮고 불을 7단 정도로 낮춰서 30초에서 1분 정도만 두세요. 그럼 수분이 생기면서 고기가 잘 떼어지고요. 얇은 고기가 뭉치지도 않아서 고기 볶기가 더 좋아진답니다. 소금, 후추로 살짝 밑간해 주시고요. 원래 이 샐러드는 고기를 샤브샤브로 살짝 익혀서 만드는 샐러드였어요. 그런데 팬에 이렇게 볶아서 만들면 고기 맛이 더 진해서 좋더라고요. 자, 고기는 이제 다 볶아졌고요. 볶은 고기는 한김 식혀주세요. 자, 이제 재료를 먹기 좋게 담아서 예쁘게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요. 단백질 듬뿍 소고기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토마토, 양파, 꽈리고추 맛이 드레싱 맛과 어우러져서 정말 환상적인 맛의 토마토 샤브 샐러드랍니다.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레시피 선물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리치쿡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